짜라란. 내일 시험이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흠. 자, 난이도는, 아, 이제 난이도가 아니고, 연도는 36년도. 그 다음에 한국 고르고요. 보자, 일단 지도자 김쿠. 2년 민주주의자, 민주주의 체제. 선거 39년 11월. 집권 정당은 신한청년당입니다. 그 다음에, 간략한 역사를 보자면, 격동의 계약이와 대전쟁 후 한국은 여러 해를 거치며 성장하는 듯 하지만 이 탄탄해 보이는 제국도 서서히 모순의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한국인과 만주인들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고 밖으로는 남만주 지역을 회복하려는 중국,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명예로운 평화일지 전쟁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 공부란 명분으로 잘 보고 있다고? 그렇죠, 뭐, 역사 공부가 되긴 하지. 그것은 팩트죠. 네. 아, 국뽕모드 아니에요. 국뽕모드는 지도자 이미지가 김구가 아닐걸? 그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국뽕모드도 그거 플레이 한번 해달라고 하더만 고쳤다고. 그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국뽕모드. 자, 그래서 국민 정신은 뭐 광주 황제 안정도 15%, 그 다음에 당군교 이념 변화 방어 30%, 안정도 5%, 전쟁 지지도 5%. 아, 요게 좀 페널티가 크네. 한국계 만주계 대립. 정치적 비용이 0.5더 들고 인구 수가 -35%. 아이고야. 안정도 지지도 -5%씩. 야, 이거. 페널티가 크다. 페널티가 많이 커.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한국을 골라주고요. 요게 아까 오리지널이랑 많이 다릅니다. 지도가 약간 다르죠. 난이도 정규병하고 천인모드는 안 켜고 갈게요. 왠지 요게 패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세이브 로드를 많이 할것 같아. 그래서 정규병으로 하고 천인모드는 끄고 그 역사적인 애만 키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건 키지 말고. 오케이? 됐지? 가자. 만주를 먹었다 해야 되나? 한반 정도 먹은 상태지. 싹다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이 정도 먹어도 한국 정도면 괜찮지 뭐. 자, 보겠습니다. 푸트버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중점부터 먼저 보자고 하니. 중점 비슷한가? 이거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안 나네. 작년에 내가 이거 했었는데. 자, 군제 개혁, 육군 개혁, 해군 따로 있고, 한국 황립 항공대 증원. 생산 비용 약간 낮춰주는 거 괜찮고. 요거 아예 요거 먼저 찍고 해군 올인가도 세겠는데 한국? 요게 있으니까. 생산비용 저거 10% 낮추는 게 은근히 저 크거든? 그 다음에 뭐 산업도, 야, 공장 3개씩 주고요. 오케이. 강철 넣어주고, 기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연구소로 하나, 둘, 와, 2개 줘? 야, 슬롯 2개면 지금 3개 아닌가? 5개네. 오픈 다 시켰다고 하면. 정치개혁. 트로이센식 이편 군주제, 그 다음 영국식 이편 군주제 두개 있고, 황권 강화, 아, 비동맹주의. 요 루트가 이제 비동맹주의죠. 그 다음에 만주계 통합, 요게 이제 페널티 없애는 거고, 태극기를 드높여라. 오케이. 아, 통합을 하면, 안정도는 떨어진 대신에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느는 거고, 만주에 이제 자치를 해버리면 안정도는 더 늘는데 이제 징병 간 인구가 많이 적지. 많이 적네. 그 다음에 이제 파시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있고, 광주 데모크라시. 잠깐만, 근데 스펙을 보자면 전쟁하려면 제국주의가 낫겠네. 1346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중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추가되는 이런 수치를 잡아야 되는데, 중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새 공장 이런 거니까 별로 딱히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한국 군국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시즘인데 이것도 딱히 가야 될 거 못 느끼겠어. 어차피 인구도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페널티 풀면 더 늘겠지. 그 다음에 민주인은 전혀 쓸모없고요. 군사 쪽 늘려주는 환권 강화, 이쪽이 낫겠네. 딱 봐도 이렇게 가는 거. 그 비동맹주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비동맹주가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 4개 중에서는 제일 낫네. 자, 그 다음 개입 준비 가면 아시아 협약, 몽골 협력, 시암과의 협력, 유럽에서의 외교전. 동맹 바로 가능하고요. 야, 이게 그때 옛날 있었나? 가입되는 게? 이게 가입되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교전. 이거 그냥 일본 족친 다음에 바로 친연합정책 찍고 연합 들어가서 세탁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밀고 러시아 소련 밀고 넘어가서 독일 이탈리아 끝내면 게임 끝나겠는데. 오늘 딱이네. 그러니까 그 정치 체제는 제국주의로 가고, 연합은 이제 세력은 연합 쪽 붙어버리면 완벽하네요. 완벽해. 쉬울 것 같고, 솔직히 그 동양 평화론 같은 경우는 뭐 도움 안 되는 거고. 요거 찍으면 이제 전쟁할 수 있겠네요. 임진왜란의 복수, 병자호란의 복수, 호랑이 아래 용? 이건 뭐야? 청나라? 한국이 쿠데타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쿠데타를 지원해가지고 청나라를 만드는 거네. 만주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다 넣어놨구나. 한국의 북만주 요구. 오케이. 드림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대충 알겠어. 대충 경쟁 나왔고, 일단 제국을 보수하다부터 먼저 가지고. 이제 추측 들어가면 얻을 게 없지. 이게 국뽕 모드가 아니라 가지고, 국뽕 모드면 뭐 어차피 파시를 가든 뭐 추측에 붙던 어디 가든 상관없거든요.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이거 국뽕 모드는 아니라 가지고 이게 해군이 또 미국 이기려고 또 하다 보면 힘들어. 또 게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연합 붙어가지고 섬 국가들 말고 일본이야 뭐 공수 보내면 끝낼 수 있을까 괜찮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련 밀고 딱 그냥 독일 이탈리아 밀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구는 일단은 교리는 하나 찍혀있네. 화력거리로 대놓고 그냥 화력거리 가라고 찍어놨구만. 돼있네. 해군, 이거 해군도 좀 많거든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 공군부터 먼저 찍어야 돼. 하나 공군 찍고 하나는 산업가고, 세 개 하나씩 나눠가지고 육군, 공군, 그 다음에 산업. 알지. 이게 중점이 있다니까. 비동맹주의 가면 돼요. 그러니까 비동맹주의가 이게 제국주의야.
파시는 따로 있고. 이걸 제육주의라 해야 되나? 트로이센식 2편 군주제니까. 일로 가면 돼요. 호방부? 아, 참호 봐야지. 야포 15%, 기몽일 15%, 10% 공방 기갑도 있고요. 공중우세 보병 공방. 아이구야, 보병이 세긴 하네. 그렇죠? 보병 가면 좋을 것 같아. 기갑도 괜찮긴 한데 초반에 안 나오니까. 보병 15% 20%에다가 그 다음에 야포 15%에다가 10, 요거 두 개만 찍어도 데미지 되게 셀것 같거든. 그 다음에 보자. 공군도 스펙 나쁘지 않고요. 공군도 괜찮네. 채용덕, 노백린, 해군은 뭐 비슷한 것 같고 별 차이 없네. 공군. 요 게임 이거 하초 바이언 방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좋았어. 자, 일단은 생산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해군이 많긴 한데, 이거 많다고 꼬라박으면, 일본한테 캐발리거든? 조심해야 돼. 이거, 함대에 막 쓰면 안 돼. 이거 다 쓰면 상륙을 못하기 때문에, 해군 아껴야 됩니다. 막 쓰다가 큰일 나, 이거. 여기다 하나 해놓고, 됐고, 지원 장비 좀 빼고, 야포 어차피 돼 있네. 그렇죠, 돼 있죠. 편제도 7보이포 되어있고 공병 들어가 있네요. 그 대한제국이니까 유로파 그 멀티 대회 하잖아. 그거는 그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공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파 카페에 공지 올라와 있겠지, 대회는. 왜? 뭐가? 게임이 어렵다고? 게임 되게 쉽게 나온 건데. 이게 전작에 비해서는 게임이 엄청 쉽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고 할 만해요. 이제 처음에 그 문턱이 좀 높을 수가 있는데 그거 좀만 버티시면 금방 적응됩니다. 어차피 게임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익숙해지면 되게 쉽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놓고.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군대가 믹스돼 있냐? 차량화 3개에다가 포 하나. 아, 이게 편제가 기갑도 있고 막 섞여 있네. 이거 통일하고 싶은데. 야, 이거 되게 애매하게 섞여있네. 경전차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또 뽑아야 되잖아. 근데 기가 뽑을 정도 공장은 아닌데, 이거. 후째야 쓸까, 이거를. 아니야, 군대가 뭐, 좀 나쁘진 않은데, 개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원수 괜찮고요. 장군 라인업도 괜찮네. 장군도 나쁘지 않고요. 특공대 요거는 이제 공수부대 장군으로 쓰면 될것 같고. 오케이, 보병 장교 스펙 괜찮네요. 특공대 지금 쓰면 안 되고 일단은 기갑 빼고 직업 장교로 골라주겠습니다. 경험치 쌓이면 이거 업글도 시켜주고. 됐어. 7보이포로 다 통일하자. 기갑은 놔두고, 여기 지금 짝퉁 사단이랑 기병, 그거 두 개만 바꾸면 될것 같아. 아이고, 이거 좀 많은데. 이거 다 바꾸려면. 아, 근데 어차피 전쟁을 빨리 못하니까, 긴장도가 15% 돼야 되거든? 근데 15%가 되려면,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근데 그러려면 한 1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 충분히 다 바꿀 수 있겠다. 타이밍은 될것 같아.
안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기병 바꾸지 말까? 이거 상륙방 할 때는 이게 또 기병이 최고인데. 왔다 갔다 할 때. 잠깐만, 그러면 기병을 좀만 빼가지고 좀만 부려먹자. 거점 방어용으로. 일본이 이거 상륙하기 때문에 해안 방어부대를 따로 빼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또 급하게 막으면 뚫릴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항구가 별로 없거든, 한국에는. 일본 맨날 사육하는 거 뻔하지. 요 전라도 쪽 아니면 강원도 쪽? 여기 맨날 사육하기 때문에. 부산이랑 한성만 온대요, 한성. 이 두 개 막으면 보급 안 되니까. 방어 괜찮을 것 같고. 기병 장교도 있네. 요거 쓰면 되겠네요. 기병 장교가 있네. 오케이. 다 넣고. 호위 배우기가 좋다고? 아니 근데 호위는 약간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가. 게임을 이게 어려운 게임일수록 약간 그 성취감이 있긴 하거든. 그 너무 쉬우면 이제 접근은 쉬운데 그게 금방 질 수가 있어. 게임이 약간 그 어려운 맛도 있어야지. 아, 공군도 좀 있네요. 오케이. 패치된 거 맞나? 이거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잘 굳센 사람 항공관제사. 와 이거 개좋네. 3렙이긴 한데 특성 나쁘지 않다. 야 기병 무시하지 마라. 기병 좋아. 무시하면 안 돼. 일단 중국이랑은 안 싸울 거니까 포항 쪽에 배치해놔야 되나? 일단 주력군 다 모아. 주력군 다 모으고 보자. 좋았다, 다 모아. 아, 대령팩이랑 사간생도팩은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뭐 대령팩 사고 DLC를 사든 사간생도팩 사고 DLC를 사든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비싼 대령팩을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간생도팩 그거 할인할 때 사면 한 얼마 안 하거든요? 만원 후반이었나? 되게 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아, 멀티예요? 그니까 이게 DLC가 하나하나가 좀 달라. 게임의 콘텐츠를 추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멀티에서 이렇게 풀 DLC로 하는 분들은 이게 약간 다르죠,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콘텐츠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멀티방 같은 경우는 풀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 DLC가 없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못해봤던 거를 추가되는 거니까 그게 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근데 뭐 멀티 안 할 거면 딱히 뭐 DLC 뭐 차이가 있나. 자, 제국의 보스 찍었고요. 그 다음에 찍어야 될 거는 개입 준비 어차피 안 되잖아. 산업을 지금 먼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정치개혁 해봤자 뭐 정치가 남잖아. 경제개발 5개년 가자. 개발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아, 개비싸네. 이게 초반 페널티가 좀 크네. 아, 이거 유념에 따른 의회 정치 이것 때문에 정치력이 200드네. 근데 일단 15% 돌려야 돼. 그래야 딱 1대니까 돌려주고. 정형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따라란.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그 뭐냐? 어떤 DLC를 구매해야 되냐고 저한테 그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골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스팀에 보면 영어로 돼 있잖아. 그 보기 힘드니까 뭐 다이렉트 게임즈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보면 한글로 이렇게 설명이 다돼 있거든요. DLC마다. 그리고 어떠한 뭐 기능, 컨텐츠가 추가되는지 다 나오니까 그걸 읽어보고 아 이게 괜찮다 그럼 그거 사시면 되는 거고 아 이거 별론데? 나는 연합군 국가 뭐 리메이크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거 안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야지 이것도 제가 추천해가지고 샀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마다 각자 다르거든. 재밌는 국가가 있고 재미없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연합실 하시는 분들 그 연합 리메이크 DLC 사서 말 거야. 필요 없잖아 그거. 그럼 살 필요 없는 거고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직접. 중국이라. 중국 중점은 똑같나? 뭐 똑같네. 딱히 다를 거 없죠.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됐고. 이거 항모도 있긴 한데.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전함이 꽤 되긴 하네. 넷하여. 이게 함대가 많긴 한데 이게 문제가 항모가 한 대밖에 없어. 이거 일본 아 채팅창 맞다 이거. 아 맞네. 이거 프로스트 펑크 한다고 이거 옮겨놨나? 오른쪽 옮겨드릴게요. 잠깐만. 됐지? 이게 낫지? 아, 왼쪽 가 있었구나. 빠라빠라빠. 나 오른쪽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민간 일단은 3개 돌리고, 그 다음에 황제 조르트 갈게요. 됐어. 그 다음에 산업 집중,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공군 찍었나? 전투기 찍어야죠. 부활. 전투기 이름이 부활이야? 부활? 기조, 백두, 천지, 청룡, 삼조고? 쌈박하네. 이거 해군은 상륙할 때 써요, 상륙할 때. 그 지금 제 계획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공수를 때려. 공수 때려가지고 히로시마를 먹습니다. 항구를 하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을 보낼 거거든? 근데 그때는 이게 또 수송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함대가 필요하니까 그때 해군을 넣을 거야. 그 일본 해군이랑 1대1 해서는 그못 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 함재기 뽑기에는 내가 지금 항모가 너무 없네. 항모가 한세 척? 두세 척만 돼도 함재기 투자를 좀 해볼 텐데, 어차피 이거 뭐한 척밖에 없고, 그냥 이 정도 있을 바에는 근접 지원기랑 전투기 뽑아서, 동해 제공권 따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공수부대를 갈 거면, 제공권이 중요하거든요? 전투기랑 근접 지원기 위주로 뽑아주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국뽕모드. 야, 국뽕모드 아니라니까. 왜 자꾸 다들 국뽕모드를 하냐? 내가 제목에 국뽕모드라고 적어놨나?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국뽕모드라고 인식하네. 아, 호선이 봤구요. 네. 따라따라따. 야, 국뽕모드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끝나요. 일본 그냥 함대에 녹아, 녹아. 국뽕모드는. 그, 툭 치면 논다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세서, 국뽕모드는 그냥 초보자일 때 하면 좋은 거고, 나중에 이제 숙련됐을 때 딱히 국뽕모드가 끌리진 않지.
그 너무 쉽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할만해요. 재밌어가지고. 보자. 아직 공구 나올 타이밍이 아니니까 정책 개혁부터 먼저 가자. 정책이 많이 필요하네. 아, 국뽕모드가 유명하긴 해서? 하긴 지금 국뽕모드가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지? 제가 옛날에 올렸던 거. 거의 한 1년 전에 올린 건데.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네. 그거. 저도 사람들이 볼줄 몰랐는데. 그거 되게 많이 보더라. 약간 그런 판타지가 있나 봐,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뭐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고, 우리가 뭐 강대국이었음, 이런 상상을 다들 해봤잖아. 뭐 학생 때나 공부할 때. 그거를 만족시켜주니까 아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긴 하죠. 빠빠빠빠. 맞아.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 재밌긴 해. 아, 맞다, 맞다. 랩업 시켜야지. 카리스마. 원수 일단 카리스마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병장교 게릴라 토사. 우리나라가 좀 불쌍했잖아.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러한 좀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중국은 별로 안 쓰던데. 몰라, 이거 뭐 밸런스 좀 패치됐나?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는 패치 전이라 가지고 내가 상륙으로 끝냈었나 그냥? 일본 그냥 끝냈던 것 같고, 일본 끝내고 중국 밀었던 것 같은데. 아, 너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뭘 찍어야 되냐 하면요. 공장 하나 더 찍고, 광주 황제, 근데 이걸 빨리 찍을 필요가 있나? 산업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공장 하나만 더 늘리고 딴 로트 가자. 자, 경제법 바꿔주고요. 아, 맞아. 이제 기억났다. 맞아. 일본 끝냈는데 그 중국 수도 가자고 바뀌어가지고 고생했던 거 맞네. 오케이. 36년도 선거. 자, 신한 청년당 고를 수 있네요. 자업자 운동의 승리. 잠깐만, 좌우합작이 비동맹주의였나? 오, 고를 수가 있어? 이야. 오지고 내리고.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중점 찍으면 바뀌지 않나? 지금 바뀔 텐데. 이거 어차피 바뀌거든? 일단 여운형 으로 총리 대신을 하고, 이거 어차피 지금 바뀌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력 더 땡겨주자. 정치력 더 땡겨받고, 그 다음에 사단들. 어이구야, 벌써 다 찼네. 좋아요, 괜찮네. 자, 이런 보병 장비 하나 빼주고 차량가는 두 개면 되거든. 더 넣을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이랑, 자, 근자주 항공기 연구 덜 됐나? 20일 남았네. 자, 공군 준비할게요. 기조. 아, 역사 시간 배웠다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 시청자들 칭찬해. 잘하고 있어. 딴, 따라딴. 자, 구축함 계속 뽑아주고요. 보조함이 좀더 있어야 되고. 일단, 전함, 중순, 경순은 많으니까. 구축만 좀더 뽑아줄게요. 오케이. 공장도 16개면 괜찮네. 이거 부족한 거는 그냥 수입할게. 아끼지 말고.
아니야, 편제 거의 바꾸고 있어. 지름님 반갑고요. 편제 내가 지금 갈아엎었어. 그 교리 찍고 있고 지금 산업이 넘는다? 슬롯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산업 쪽 이거 느리면 안 되거든? 빨리 해야 돼. 자, 보자. 그 다음에 얘네 훈련 다시 시켜야죠. 제가 따로 빼가지고 훈련 돌려주면 돼요. 아따, 훈련 이거 오래 걸리겠네. 아, 아니야. 7보 2포긴 한데, 그 7보 2포짜리가 몇개 없어. 대부분 그거 보병 3보짜리라 가지고. 아, 그걸 또다 바꿔줘야 돼. 아, 그거 모르겠다. 그 해군 DLC가 내년에 나온대. 올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너무 늦게 나오지 않냐? 해군 DLC? 그렇게 늦게 나올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군제 계획 찍고. 근접 지원 교류? 나쁘지 않지?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 지원 이쪽 좋아합니다. 공군 교리는. 올 멀티 모르겠어. 멀티고 빨리 끝날려나? 빨리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야, 그 상어. 야, 그거 들었어? DLC에 그거 상어 넣는다고? 사육할 때 이렇게 수송선이 지나가잖아. 그거 이렇게 격침당하면 바다에서 상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병사들 잡아먹습니다. 그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졸기탱이네, 졸기탱. 산업 하나 찍고. 전술 폭격기요? 뭐, 쓸만하죠. 영상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전투기도. 그, 일본이, 공군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일본 조지겠습니다. 오케이. 공군 교리는 최대한 빨리 찍어주고, 육군 교리보다 공군을 더 찍어줘야 돼. 이게 패치되고 나서부터는 공군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육군보다는 지금 공군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이름 이거 대한제국 모드. 훈련 끝났으면 넣어주고. 오케이, 넣어주고요. 이제 생산해야 되지. 야, 이거 인력도 없네. 징병법 다음 턴에 늘려주고. 아이구야, 이거. 와, 이거 비용 페널티가 크다. 진짜로. 작지가 않네. 정치력이 그래도 1.1이면 나쁘지 않은데. 어허,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아니야. 무조건 맨 처음에 타겟팅은 섬부터 해야 돼, 섬부터. 섬을 먹을 수 있으면. 이거 섬국가들 이거 나중에 크면 이거 못 먹거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해군도 세잖아, 이게. 중국이 어차피 이게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밀면 장땡이고. 걱정할 거 별로 없어. 일본부터 줘야 돼, 일본부터. 중국이 약간 육로로 쭉 밀면 되거든? 자, 그래서 트로이센 식 2평 군주제 이쪽으로 갈게요. 가자. 빨리 가자. 이제 전쟁이 얼마 안 남았어. 금방 터질 거거든? 자, 군수 계속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 부족하면 수입 무조건 해주고. 현대 모드 팔레스타인 하고 있다고? 현대 모드도 약한 국가는 되게 약해.
일본 나중에 크잖아요, 그러면? 그럼 사육도 안 되고, 사육해도 못 밀어. 그 본토에 군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빨리 밀어야 돼. 진짜, 본토에 군대 쌓이면 답 없는 게,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드럽게 안 밀려, 드럽게.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산업 좀 밀렸으니까, 산업 먼저 가주시고. 공군 잘 나오고 있냐? 어, 나오고 있네, 오케이. 공군도 잘 나오고 있네요. 핵이 빨리 안 나오잖아. 핵이 그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쟁 못 끝내면,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한국이 핵 뽑으려면 그 엄청 오래 걸릴텐데 195 좀만 더. 아 맞다, 이거 지금 공수도 연구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끝나 바로 공수 연구할게요. 지금 공수를 빨리 해놔야 돼. 그 다음 여기 공항도 하나 더 줘야 되고. 이거 공항 용량 이거 쪼달리거든 나중 되면. 아이에스? 현대모드는 현대모드 몰라. 요즘 현대모드 별로 재미없던데. 오케이, 입형 군주제. 그 다음에 황권 강화. 맞지? 일로 가야되지 지금? 산업을 더 가기에는 시간 너무 걸리고. 가야돼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인력 더 늘려주고 군대 더 뽑아주고. 와 전쟁이 벌써 터져? 와 겁나 빠르네. 37년 7월인데 와 이거 생각보다 빠르다. 요즘 군대도 별로 안 나왔고. 인력이 늘고 있긴 한데. 어허. 잠깐만요. 이거 아래 땡길게요. 전쟁이 지금 빨리 났거든? 이거 중국이 이 시간 오래되면 점수가 한국보다 높아지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야. 야, 근데 나 이거 이것도 못 찍었는데 아직. 산업을 안 찍고 바로 갔어야 됐나? $2. That's double. Double. 아, 후원 감사합니다. Korea seems to be just a small country for you, but we're great one too. We produce world famous elephants and cars. A country of world figure skating champion Yona Kim, a soccer player to some parts right foot left foot. Come to that. Don't we're all ever part of this country again. Don't ever look down. Sorry. Sorry. Alright. 저 뭐야 저건 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지? 제 제목 뭐였냐? 뭐 다시는 한글 무시하지 말라고? 그 제목이었나요? 아이고야, 이거 70일, 140일에다가 이것까지 지금 210일 한참 걸리는데. 열흘 필리핀 간다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중국이 과연 잘 버텨줄까 이거? 중국이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예 밀리면 안 되거든. 좀만 버티긴 해야 되는데 과연 버텨줄지 아니면 그냥 툭 밀리고 끝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일. 짜라짜라짠. 오케이. 지금 보급 넘쳐. 넘치고. 자, 정찰이랑 산포 들어갈게.
어차피 지금 보급품 나와도니까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좋은데 이게 페널티 풀리는 거거든 이거 찍으면 지금 기정도가 13이야? 13이면 아 이거 먼저 찍자 빠라빠라빠 아니야 기다려봐 중국이 어떻게 할지 봐야지 어 뽕나니 봤구요 따랐다 일단 1군 2군은 부산항 쪽으로 옮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뽑히는 병력들은 이제 상륙 방어 강원도 쪽 하나 그 다음에 전라도 쪽 하나 요거 두 개 딱딱 배치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트키 하나 했다고? 뭔 치트키? 어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더라 날씨가 너무 습해 찝찝하잖아 따라따 이거 내가 전쟁 안 걸어주면 중국이 밀릴 것 같은데 군대가 다 몰빵돼가지고 이게 내가 전쟁을 걸면 일단 일본군이 좀 빠지긴 하니까 중국이 이게 수월하긴 하거든 어... 빨리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병참도 연구해야 돼요 공수대 병참 넣어주면 효과 되게 좋거든요 병참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그냥 이거 강제 뽑을게 지금 급하니까 훈련도 넣고 일단 오케이 잠깐만 고무 고무 많이 부족하냐? 고무 수입 더 하고 됐어 이제 근접을 좀만 덮어주면 될 것 같고 전투기보다는 근접이 더 필요해 어 태연님 반갑고요 먹엽이라고? 박준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먹엽이겠습니까 아직. 이제는 전쟁 전에 군사 참모 다 찍어야 돼. 전쟁 전에 이거 무조건 다 찍고 싸워야 이거 일본이랑 좀 수월하게 붙어지니까 찍고 아 인력 없는데. 근데 지금 이걸 찍어야 되거든? 아니야, 나 지금 비동맹주의. 빨리 개입해야 돼, 빨리.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 본토를 지금 털어야 되는데. 지금이 드로의 찬스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자, 연구가 일단 밀렸으니까 자, 빨리 딴 것도 하고요 아, 인력이 지금 페널티가 이게 마이너스 35%라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마 요거 하나만 찍으면 어차피 안정도가 지금 100%니까 어, 여기 통합 찍으면 아마 100만 되지 않을까 100만 그냥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지금 여기는 오히려 밀었고 여기는 산악 쪽 뚫렸고 웨이 하이웨이 여기만 탈환하면 할 말 텐데 중국이 저기를 아직 탈환 못 시켰네 특공대는 놔두고 랩업 할 거는 지금 미래 두고요. 잘생겼다고?
뭐 자꾸 뜬금없이 자꾸 잘생겼대. 됐어. 이제는 군수보다는 공군 기지 싹 다 올려야 됩니다. 기지 여기 먼저 다 찍어주고, 그 다음 개입 준비됐으니까 동아시아 전국에 개입을 찍어주고요. 근데 요거 찍으면 이제 중국, 일본이 다 안 좋아하죠. 됐어. 18 남았네. 타이밍은 딱 되겠다. 아마 일본이 요거 류큐 침공작전 하면 반대를 하겠지. 섬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전쟁하면 되니까. 야, 중국 생각이라 잘 버티네. 이거 아래쪽 다 목표 시작하는데 버티는 거 보소. 공수대 8개월 좀 남았네요. 그러면 추격 선멸을 가는 게 좋겠지. 가지고 뚜루뚜루뚜. 지금 일본 공격 준비를 하고 있잖아. 전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툭 쳐가지고 다 밀리면 굉장히 노잼스겠죠. 이거 이제 수송기 준비하고 보자. 수송기 공장 몇 개나 되지? 한 3개. 보병 장비가 더 빼야 되나 지금? 아니다, 요걸 하나 더 빼자. 됐어. 이렇게 하고 고무 수입도 하고요. 됐고. 아, 요거 대한제국 모드입니다. 자, 그다음 공수부대, 우리의 공수부대 전라도 쪽에 배치하고요. 최대 숫자가 이거 뭐야? 야, 요거밖에 안 되냐? 너무 적은데. 자, 요거 약간 정규군 좀 빼주고 공수가 더 중요하니까. 공병 넣고 정찰 넣고. 병참이 아직 안 들어왔네. 공수 디자인은 뭘로 하냐? 공수 디자인은 번개로 가자. 오케이, 번개 디자인. 이걸로 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공수 이거, 아, 제한생 이거 너무 에바다. 아니 본인이 공수대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많이 만드는 거지. 저거를, 아, 저걸 제한시켜놨네. 저게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제한된 거. 전차 차량화. 그 다음에 13 한선 쪽 군대 더 넣어주고요. 이 상교 오지게하기 때문에 군대 배치 잘 놔야 돼요. 야, 중국 끝까지 버티는데? 잠깐만요. 인력이 지금 아, 이거 찍으면 210일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페널티가 이거 에바 참치인데. 아, 옛날에는 공수부대로 그거 소련군 다 잡아낼 수도 있었거든. 공수단 50개 뽑아가지고, 아, 100개였나? 한 폴란드 쪽에서 이렇게 공수 때리면 이렇게 싹 포위가 가능하니까. 그 참 공수가 그 꿀맛이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잠깐, 보병을 아직 남았나? 아, 이거 보병도 해야 되네.
해안선 좀 더 넣어야 돼 지금. 기병으로 많이 났는데 일본군이 위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보병을 좀 섞긴 해야지. 지금 군대가 좀 많이 나왔죠. 한 4개? 4개면 되나? 이거 위까지도 해야겠다. 위까지 그냥 안전하게. 아마 근데 저 위까지는 상륙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 아, 나 근데 이거 너무 늦는데 페널티 때문에. 아, 이거 산업을 두 개 찍은 게 너무 늦다. 이거 하나만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찍고 전투하려만 했더만 다 못 찍겠어 지금 상황이. 자, 이범석 장군 찍어주고요. 아, 이거 너무 산업 너무 찍었다. 이거 하나 안 찍고 했으면 만주교 통합 찍고 이렇게 내려갔으면 딱 맞는데 산업 두 개 찍어버리니까 힘드네. 에휴, 됐다. 이제 공항 그만 찍고. 몇 개 지었어? 너무 많이 지었는데 공항을. 자, 됐고. 일단 맨 처음에는 보자. 동해도 좀 넣긴 해야 되잖아. 아이고, 인력 없지 이거. 공수대로 항구 먼저 먹어야 돼. 야, 중국이 미는데? 아, 난 지금 먹혔네. 이거 이쪽 잘라내면 잘하면 중국이 되겠구만. 근데 안 되려나? 그 일본군, 아, 중국이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본이 거부했죠. 이거 에이 안되겠다. 인력부터 먼저 늘리자 지금. 도저히 안되겠네. 만주교 통합 먼저 찍고 일본이 거부했죠. 자, 한국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제국주의의 추악한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더 이상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막는다며 일본의 섬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아니 뭐 일본의 대동아 공격권을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왜 섬을 달라고 하지? 대부분의 예상처럼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한국의 행위는 아시아의 화합 파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내세웠고 두 양국, 두 동양, 최강국 사이에는 최강국이야 지금? 아, 하긴 이 정도면 한국이 최강국이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내가 70일자 요거만 찍으면 되는데 중국이 버텨낼 것 같죠? 내가 전쟁 걸면 중국이 이겨. 그 일본군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훨씬 쉽게 밀어낼 수 있을 거고. 아, 잠깐만. 아예 너무 무겁나 편제가? 경험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 광주를 뽑고 특공대 장군 배치하고요. 요거 공수부대 특성 찍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게릴라 투사도 괜찮고. 보자, 일단 훈련 돌려. 병참 꼭 넣어야 돼. 공수는 병참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생산 더 안 되지. 아, 공수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13개로 되나 이게?
하나, 둘, 히로시마 이렇게 감싸면서, 그 다음에 여기 오사카 라인 막아주고, 증원부대 막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 쪽 올라오는 거 막고 하면, 13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게, 13? 난징은 지금 중국 뺏겼는데, 스촨 뺏겼고. 야, 중국 두 달만 더 버텨봐, 두 달만. 좀만. 야, 좀만 더 버텨봐. 이거 내가, 아니, 좀 있으면 구하러 가는데, 중국아, 좀만 더. 좀만 버텨봐라. 잠깐만, 이거, 여기 수송기. 아이고, 인력이 지금 계속 걸리네. 제4 인터내셔널 됐고, 그 다음 전투부대 파괴. 됐어, 만주교 통화 됐어. 됐어! 오케이, 드디어 됐습니다. 어휴. 그 다음에 이제 인진면을 복수. 자, 찍어주시고요. 위대 협정. 헝가리 트라이농 조약 파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인류가 빨리 들어야 돼, 지금. 공군도 이거 못하겠다, 지금. 어? 인력 빨리 해야 되는데? 보자, 이거 공군을. 일단은, 일본 본토로 다 지정을 해주고, 동해는 이제 상륙할 때, 그때 지정하면 되고, 보자, 포도 안돼 있지 않나? 아, 돼 있고, 교리 안돼 있네. 아, 인력 이제 느네요. 공군이 많은데 배치를 못하고 있어. 됐어. 살았다, 이제. 잠깐만, 수송기 여기 배치를 하고. 됐어. 정규병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아마 성공할 것 같습니다. 병창까지 넣어주고요. 아, 포도 넣어줄게. 아, 부족한가요? 부족하네. 그럼 안 되고, 포는. 포 빼고. 포 넣어주는 게 좋긴 한데. 전차 부족하지. 나머지는 장비 넘치거든요. 아, 육군 경험치가 없네. 아하, 보자, 그러면. 근접전을 한 100대. 300대만 동해 넣어주고. 오케이, 동해 쪽 넣어주고. 이거 중국이랑 송선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동중국해 이쪽에도 국군 배치해 좀 좋아요. 이쪽에도 괜찮고. 근데 일단 공수가 본토에 떨어져야 되긴 하니까 본토 쪽 위주로 일단 넣어주고. 됐어. 좋아. 이 정도면 그냥 먹겠지, 정권? 한 2,000대 넣었는데. 됐어. 됐고. 군단 두 개면 일본은 충분히 밀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 군대가 사단은 좀 많아 보이는데, 어차피 지금 중국 쪽에 다가 있어가지고, 난징도 탈환했네. 구독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중국에 안 밀리네? 난징 다시 먹었죠. 이거 놔두면 중국이 이기겠는데? 일본 이게 소모 심해지면? 되게 잘 버티네. 내가 지금 전쟁도 늦게 거는 건데. 잘 버티네요. 김원봉. 아, 이거 해군도. 1.4. 내일 도로 침수?
침수가 되겠어? 좋았어, 됐고. 자, 그 다음에 기계시 연산 찍어주고요. 자, 공수부대 정규병은 아닌데, 페널티 없으면 괜찮겠다. 자, 잠수함 한 대 빼가지고 요거 정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적부대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요런 게 중요해. 이거 잘 봐야 돼. 다크 템플러님 구독 감사합니다. 선 하나밖에 없네 일단. 야, 이거 완전 방심하고 있죠. 하나. 나가사키 쪽 일단 체크를 하고. 아이고, 나가사키는 7이네. 나가사키. 절대 안 되고요. 아, 무조건 히로시마 가야겠네. 하나. 3개밖에 없어. 백업부대 온다 하더라도 나가사키 입구 막으면 못 올라오니까. 오케이. 강 나왔어. 여기 2개 막아버리면 내일 못 올라오거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타겟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도 지금 비어있거든요, 여기? 저 비어있는 거 맞나 근데?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은근히 많아, 은근히. 나중에 이게 전투할 때는 비는데 초장에는 나가사키가 좀 많더라고. 빡세. 얼마 남았냐? 20일? 가자. 일단은 아이고, 바로 이쪽 가도 되겠는데 아니면? 저기 지금 병이 없잖아. 전쟁 바로 방심했을 때 걸고 가면 되지 않나? 그렇지, 이쪽?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입국 하다고요. 이렇게 두 개 막아주면서 올라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히로시마를 감싸주면 아주 좋습니다. 으짜. 으짜. 공수 얼마나 쓰네. 요즘 공수를 잘 안 썼거든, 패치되고 나서. 아주 오랜만이구만. 그 나머지 3개는. 3개 더 맞나? 히로시마 위쪽에 박으면 될 것 같거든? 아니다. 일단 두 개만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하나를 더 중요한 데가, 아, 여기 막아야 돼. 섬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이쪽도 하나 배치해주면 좋고.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됐어. 그 다음에 보자. 공군 더 나왔지 않나? 공군 더 나왔으면 이거 더 넣어주고, 인력도 이제 남아도니까. 좋았어. 자, 일본 본토로 무조건 다 넣어주고. 아, 하나 있다고? 고쿠라 먹을까? 고쿠라도 괜찮겠지. 고쿠라. 오케이, 이쪽 막아주고. 수송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한 번에 다 보내려면 수송기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 띄엄띄엄 보낼 수밖에 없어 지금. 생산 다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